어? 무슨 소리일까? 푸른 마을 뒷산 숲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다람쥐네 막내 쥐라미는 무척 호기심이 많은 꼬마였지요. 무슨 소리지?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이었어요. 쥐라미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새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지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에 푹 빠진 쥐라미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소리를 찾아 나선 쥐라미는 약수터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쥐라미는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들은 소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뭐라고? 잘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이런 소리 들어보셨냐고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귀에 꽂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거?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란다. 아, 그렇구나. 참,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쥐라미는 자기가 들은 소리를 설명하며 물었어요. 시장에 가보거라. 거긴 항상 시끌벅적하니까. 보청기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보청기 안에 있는 작은 기계가 소리를 크게 만들어 잘 들리게 해줘요. 쥐라미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어디선가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쥐라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계란을 가득 실은 트럭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우와, 아저씨 목소리가 참 크네요. 내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저 위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 소리는 매우 컸지만 쥐라미가 찾던 소리는 아니었어요. 스피커는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마이크를 스피커에 연결하고 소리를 내면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가 나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우와, 소리가 무척 크다! 쥐라미는 다시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또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떤 아저씨가 뭔가를 입에 댄 채 말하고 있었어요. 쥐라미는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팔딱팔딱 뛰는 오징어 사세요! 싱싱한 고등어도 있어요! 아저씨,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말이냐? 이건 확성기란다. 이걸 대고 말하면 큰 소리가 나서 멀리서도 듣고 생선을 사러 오거든. 그 소리도 크기는 했지만 쥐라미가 찾던 소리는 아니었어요.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해주는 도구예요. 깔때기 모양이 클수록 소리가 더 커져요. 시장에서 나와 조금 더 걸어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쥐라미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가위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엿장수가 마을을 찾아다니거나 마을의 장터에서 엿을 팔았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커다란 가위로 소리를 냈지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쥐라미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엿을 팔면서 공연도 하는 엿장수란다. 손에 들고 있는 건 가위예요? 그래, 맞다. 옛날부터 엿장수들은 가위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 착각, 착각, 착하다, 착각. 쥐라미는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숲속에서 들었던 소리를 꼭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 길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사거리에 이르자 차들이 시끄럽게 빵빵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삑, 삐리릭 하는 소리도 났지요. 저건 또 무슨 소리지? 쥐라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큰 길가에 멋진 모자를 쓰고 멋진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방금 그 소리는 어떻게 낸 거예요? 이걸 입에 물고 힘껏 불면 소리가 나지. 시끄러운 곳에서는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호루라기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호루라기 소리는 재미있고 신기했지만 쥐라미가 찾던 소리는 아니었어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힘껏 불면 공기가 좁은 구멍으로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호루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하는 구슬이 있어요. 삑, 삐리릭, 삑삑. 쥐라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어요. 숲에만 살던 쥐라미에게 마을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었지요. 그냥 숲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그 소리를 꼭 찾을 거야. 그때 갑자기 쥐라미 뒤에 있던 문이 열렸어요. 예, 너 어디가 아픈 모양이구나. 간호사 누나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이리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쥐라미는 누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아 보거라. 어디가 아픈지 좀 보자. 의사 선생님은 뭔가를 귀에 꽂더니 쥐라미의 가슴에 둥근 것을 댔어요. 아저씨, 그게 뭐예요? 이건 청진기라는 건데 몸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듣게 해준단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소리를 모으는 판을 몸에 대면 몸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들은 소리도 알 수 있나요? 쥐라미는 자기가 들은 소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소리라면 옆에 있는 책방에 가보거라. 거기에서는 늘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쥐라미는 병원을 나와서 책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선 쥐라미가 찾던 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쥐라미는 가만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쥐라미가 찾던 소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아주머니,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노랫소리 말이니?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지. 아주머니가 책상 위에 있는 라디오를 가리켰어요. 라디오에서는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지. 쥐라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지만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라디오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소리를 들려주는 기계예요. 라디오를 통해 음악이나 뉴스를 들을 수 있어요. 실망한 쥐라미는 터덜터덜 밖으로 나왔어요. 조금 가다 보니 두 명의 아이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쥐라미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지요. 얘들아, 내가 지금 소리를 찾고 있는데 좀 도와줄래? 무슨 소린데?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쥐라미의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쥐라미는 힘을 내서 자기가 들었던 소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 그럼 우릴 따라와 봐. 우린 지금 숲속 공원에 가는 중이거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숲속에 간다고? 그럼 내가 들었던 소리가 숲에서 나는 소리였단 말이야? 쥐라미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이들을 따라 걷던 쥐라미는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쥐라미가 찾아다녔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쥐라미는 너무 기뻐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쥐라미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숲속 넓은 마당에서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새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가 가을 숲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숲속 음악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는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예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은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예요. 북, 심벌즈, 팀파니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예요. 오보에, 팀파니,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호른, 트럼펫.